가정법은 현실을 반대로 가져가는 거였고, 현재 반대 가정 공식은 뭐였어요? 과거 반대 가정은 뭐였죠? If had a PP, had a PP. 이거 못 외우면 가정법 다 틀립니다. 네, 동사 모양만 시험을 할 거야. 동사 모양. 이거 줄기차게 외우고 있어야 돼. 고등학생들도 이거 막 못 외우는 사람들인데, 그러면 계속 틀립니다. 가정법 나올 때마다. 네, 그래서 if 과거 우드 동사, if had a PP, would have PP. 한번 말해봐. 왜 한 명만 말해? 다 말해봐. 뭐라고? 과거 동사에 비동사 나오면 뭐를 쓰고? 뭐를 쓰고 그 다음에 우드나 쿠드나 마이트를 쓸 수 있는데, 대표적으로 공식 여기 적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 그랬죠. 이거 외우기 싫은 사람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돼. 이게 더 복잡합니다. 네, 훨씬 더 복잡하니까. 어차피 동사 모양을 물어보는 건 여기 문제도 봤잖아요. if, 과거, 우드 동사 이렇게. 그래서 공식만 외우면 풀 수 있을 거야. 오늘 할 것은 좀 다른데 I wish라는 말입니다. I wish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? 뭐뭐 하면 좋겠다 이 말이죠. 뭐뭐 하면 좋겠다 이 말이니까 뭔가를 소망하는 것인데, 뭐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? 집에 가면 좋겠고, 또 뭐 하면 좋겠어요? 잠자면 좋겠어. 아, 정말 게으른 사람들이 앞에 있군요. 네, 전혀 소망이 없고 그냥 예,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소망이군요. 그래서 그런 거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. 자, 뭐라고 쓰냐면 I wish 다음에 대신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데 주어 동사가 나와서 주어가 동사면 좋겠다입니다. 이때 동사대로 오는 표현은 1, 2, 3. 첫 번째, 현재 반대 소망. 어떻게 쓰면 되겠어? 과거 동사 또는 비동사가 나오면 이 학년들도 지금 가정법을 배우는데 오스나 무조건 틀립니다. 그냥 과거 반대 소망. 그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? 헤드 PP. 현재 반대 소망이니까 과거 동사. 과거 반대 소환에 헤드 PP 이렇게 하면 되겠죠? 자, 뭐라고 적냐면 3번에 I wish I am 맞을 것 같아. I wish I can 맞을 것 같아. 그러죠? 이런 거 없어. 무조건 틀립니다. 첫 번째 문 원래는 프레지던트를 몰라요. 박근혜 대통령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. 근데 알았으면 좋겠다. 현재 반대 소망이죠. 오. 어떻게 한다고? I wish I knew라고 합니다. 원래는 옛날에 가정법에 대해서 몰랐어요. 근데 옛날에 알았으면 좋겠다 하려면 I wish I had known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 현재 반대 소망이 되죠. 얘는 과거 반대 소망이 됩니다. 아, 이미 있으니까 안 줘도 되겠네. 1번은 그렇고요. SIF란 말이 있습니다. SIF는 밑에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. 뜻이 뭐예요? 그렇지,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뜻인데 적어볼게. SIF도 되고 SDO도 됩니다. 이때 동사 모양은 또 마찬가지로 1, 2, 3. 지금 뭐뭐가 아닌데 마치 뭐뭐처럼. 그럼 뭐 했으면 되겠어요? 과거동사 또는 과거에 여름방학 때 숙제를 잘 안 했는데 꼭 잘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. 그럼 또 뭐를 쓰면 돼요? 아까는 SIF 다음에 현재가 나왔어 안 나왔어? 안 나왔죠? SIF 다음에 현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시험에 안 나오니까 괄호를 하겠습니다. 자, 정리.
지금 마치 뭐뭐처럼 과거 동사. 옛날에 마치 어떤 것처럼 헤드 피피. 쉽죠? 자, 밑에 가볼게요. He talks as if he were alien. 그 사람이 마치 외계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.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. 두 번째. The boy looked. 그 사람이 어떻게 보였어? 귀신을 본 것처럼. 귀신을 봤던 것처럼. 놀래 얼굴이 또 하얗게 돼 있습니다. 어, 왜 그래? 귀신을 봤던 것처럼 놀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때는 헤드피피였습니다. 아까도 귀신이었는데. 이게 나왔네요. 1번에 SF 다음에 현재 동사가 있냐? 아니요. 있잖아. Is. 아. I feel as if the accident is a crime. 사고가 범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. 2번. I feel as if the accident was crime. 사고가 범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. 1번. 이건 어떻게 다릅니까? 응? 응? 그 사고가 범죄는 아니야. 근데 범죄인 것처럼이라고 하려면 그때 2번을 쓰고 그런 것도 저런 것도 모르겠으면 첫 번째로 씁니다. 문제를 좀 풀어보겠어요. 뒤에서부터 해볼게요. 2번에 1번. 원래는 싱어가 아닌데 원래 싱어처럼 봅니다. 얘가 didn't가 과거죠. 네. 과거만 돼 가정이니까 헤드피피를 쓰면 돼요. 항상 과거로 쓰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아니. 반대로 써야 돼. 1번은 10번 1번은 쉽다. I wish I could fly. 2번은 wish I A번에 1번 워. 여기는 되게 쉽게 나왔네요.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과거죠. 그럼 과거 반대니까 아, 과거 반대 소망이니까 헤드피피를 쓰면 됩니다. 헤드곤. 모르는 것처럼 있었던 것처럼